거리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이라는 매개체로 다양하게 소통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무대에서 분리배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소비되는 이슈가 아닌 감동, 교육, 재미 그리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로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어린 친구들이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좀 감동적인데요. 모든 것들은 재생과 순환입니다. 가끔 순환이 순환으로 변해서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공연도 보시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챌린지를 봤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에너지도 넘치고요. 아, 저는 동시에 아, 나는 뮤지션으로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아유, 조금 들기도 아시잖아요.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국내외 약 100개 페스티벌에서 초청받아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환경 퍼포먼스 전문 그룹인데요. 고물들을 보시다시피 악기로 재활용해서 벌이는 퍼포먼스 공연도 있고요. 또 음악극이나 연극, 뮤지컬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데 주로 거리나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환경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환경을 예술로 다룰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의 챌린지에 참여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치워주겠지 이런 평범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저건 내가 치워야겠어 라는 아주 자기 주도적인 분들입니다. 유상통의 오동석 씨도 연극을 하셨었는데 불꽃축제를 갔다가 그 뒤에 버려진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를 보고서 아 이거 내가 공연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이 공연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공연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또 그걸 공연할 때 분리수거하는 공연을 펼치는데요. 환경과 퍼포먼스가 따로 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는 게 이 오동석 씨가 강조하고 싶은 건 환경 문화를 일회성 이슈가 아닌 문화로 정착해서 알리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분들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